자연과학적으로 봤을 때 얘가 저보다 더 못생긴 거예요. 성형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앱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팔아야 돼. 성형 메이크업 전문의 레나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엑소 시우민을 데뷔하자 김도 쌍결만 건져. 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근데 형은 평소에 그 코 수술하고 싶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꽤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성형 견적이나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일단 따로 병원 가서 받아본 적 없고요.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냥 속으로 별로 될 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고 가격적인 측면, 후유증 남을 것 같고 막 아플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쫄보네요? 약간 쫄본데 벽면에 사진 찍으면 비대칭이 심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좀 잡고 싶어요 저. 그래서 힘도 안 들고 돈도 들이지 않고 성형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앱이 있다고 하거든요. 찾아본 거야? 이거 찾아본 거 같은데? 너 하고 싶었지? 이 견적 요청 버튼이 있어요. 관심 부위라고 나옵니다. 눈, 코, 입, 치아, 이마. 너 한 번만 해보자. 네. 눈은 너 괜찮아. 코도 필요 없어. 지방 흡입, 안면 윤곽.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꽤나 남자다운 스타일을 원해요. 여기 사진 올리는 데도 있는데요? 정면 90도, 45도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 얼굴을 직접 보시고 전문가분들이 이제 얼굴에 견적을 내주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저희 셋 다 한번 찍어가지고 각자 핸드폰으로 이거 깔아서 한번 보내보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대 맞고 온 것 같아. 기질이야. 견적이 도착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눈을 뜨는 힘이 약해서 의식적으로 이마 근육을 사용해 눈을 뜬대요 제가. 그걸 어떻게 파악하셨지? 이거 어떻게 사진만 보고 파악해? 뭉툭해 보이는 코를 그 어떤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서 너 얼마야? 그래서 549만 원이에요. 꽤 싸네요 그래도. 돌출된 광대, 콧대, 코끝 33% 세일해가지고 899만 원. 제가 김수현 만들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분들이. 자, 그 김도윤! 네가 제일 잘생기긴 했는데 조목조목 따져봤을 때 그래.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야. 너도 코네 코. 코. 형이랑 비슷하네. 잠깐만. 와! 아닌 것 같아. 너 집 팔아야 돼. 1,895만 원. 야, 얘는 34% 세일했는데도 1,269만 원. 일단 제가 1등이네요. 1,250만 원. 네. 만 올림해서. 1,800만 원을 내고 성형을 받기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게 명색이 뷰티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여자분들은 화장으로도 막 커버하지 않나? 아, 성형 메이크업. 그럼 우리도 약간 네. 화장 같은 걸로 좀. 3대장 코스 멘틱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를 한 분 모셨어요. 와! 인터내셔널 원장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형 메이크업 전문의 레나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형 메이크업 전문이세요? 네, 얼마 전에 다 땄어요. 누가 오늘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빠겠죠? 아니요? 저 아닌데요? 성형 견적을 받았는데 앱으로 제가 1,300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근데 1,800이 나왔어요. 자연과학적으로 봤을 때 얘가 저보다 더 못생긴 거예요. 아, 네. 진짜? 일단 저는 인정을 못 하겠거든요? 저도 인정을 못 하겠어요. 혹시 커버가 가능하실까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3대장 도윤님의 성형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스를 할 건데 사실 베이스를 여자처럼 온 얼굴에 바르면은 얼굴에 음영이 다 없어져서 얼굴이 너무 크게 보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컨실러로 그냥 잡티만 가려줄게요. 눈 감아주시고. 이게 여자 거라서 살짝 오빠 피부에 비해서 밝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얼굴 중심 위주로만. 남자는 여기 T존이 그렇죠. 남성성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밝게. 평소에 도윤님이 약간 엑소 시우민을 닮았다.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언급을. 시우민 앞사라잖아. 너가 시우민보다 키도 훨씬 크잖아. 아이돌 스타일로. 왜냐면 너무 밋밋하게 하면은 챌린지인데 재미없잖아요. 제가 3대장님들 방송을 살려주는 거예요. 남자 아이돌은 눈썹을 굉장히 짙고 예쁘게 하기 때문에 보통 다들 눈썹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도 무대에 오를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칠해주나 보죠? 그렇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쉐이딩이랑 이런 걸 해가지고 얼굴형도 살리고 콧대도 살리고 얼굴 윤곽을 살려볼게요.
지금 턱을 이렇게 돌려 깎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갸름해지는 거죠. 갸름해지고 있어요 지금. 넌 여기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아? 하긴 방송하지 마세요. 코 쉐이딩을 할 건데 보통 여자들은 눈썹 끝에서부터 이렇게 확 내려오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너무 남성적인 그런 T존의 이미지를 확 부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도윤님은 남성이시니까 와 거의 눈두덩이 위에서부터 하네요. 아니요 여기 눈썹 뼈 여기 눈썹 앞머리 아래에요. 이렇게요. 아~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거의 안 하시긴 할 텐데 반짝반짝 하는 건데 이걸로 이제 코를 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눈썹 뼈 밑이나 이런 데를 좀 발라줘서 T존 남성성을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티나는 메이크업이죠? 네. 핵심이야 핵심. 네. 약간 시우민씨 왜? 살짝 이런 색을 많이 사용해요. 약간 불그리불그리한 색을 사용해서 실제로 엑소 메이크업이 여자들한테도 유행할 정도로 되게 예쁜 메이크업이라고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색깔하는 건 진짜 처음 해보지. 근데 무쌍이라서 썼을 때 막 그렇게 티나는 눈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분이랑 느낌이 비슷해지네요. 볼드모트예요? 이름도 못 말하게? 두드려 맞을까 봐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분의 눈매를 따라잡기 위해서 살짝 와. 살짝 스모키한 여우 눈이라고 해야 돼. 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와 근데 눈이 좀 더 초롱초롱해 보여요. 근데 약간 이미지는 비슷한데 눈꼬리가 차이가 많이 나길래 눈꼬리를 이렇게 확 올려줬고요. 눈매 교정 시술을 한 거죠 지금? 이제 마지막 입술은 간단해요. 그냥 엄청 조금 바르고 그걸 네. 블렌딩해서 애플존 애플존. 이게 블렌딩인가요? 이름 거창한데 손으로 문지르는 거네요. 그냥. 아니 손으로 문지르기 싫은데. 그렇게 싫어요? 아니. 맘맘맘. 맘맘맘. 오. 확실히 혈색이 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십니까? 네, 굉장히 만족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와, 아무튼 근데 진짜 대단했습니다. 집에서 성형수술 1시간도 안 걸리게 네. 1,300만 원치 한 달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레나의 포켓뷰티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 그 분께 놀랐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약간 네. 닮아진 것 같아요?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근접해진 것 같아요. 보고 계시죠? 시우민이랑 나랑 별 차이 없다? 비슷하다? 아하. 그렇게까지 가는 건가요?